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그 몽고디비를 이용해서 로그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저희가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를 어떤 게 많이 클릭됐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메뉴의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어떤 거를 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뉴는 주의해야 되겠다. 이 메뉴는 계속 이제 살려서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때할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몽고디비에 보시면 이쪽에 몽고디비 중에서 로그 통계를 위한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 이런 게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슬래시가 있는데 슬래시를 지울 거예요. 첨부된 파일을 하시면 이 제이슨 데이터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걸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import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은 다음에 엿입니다. 엿이고 이제 슬래시를 다 지웠습니다. 슬래시 모듈 이름이라서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슬래시 써도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모듈 이름이나 URL은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는 집어넣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유저1, 유저2, 유저3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용자가 많이 이제 접속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으시고 어떤 패스에 해당되는 어떤 메뉴를 많이 클릭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되셨죠? 되었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짰다. 이런 것들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지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놔야 우리가 갖다 쓸수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갖다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십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로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로그에 해당되는 로그에 해당되는 컬렉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컬렉션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Add Collection. 컬렉션을 추가합니다. Add Collection.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컬렉션 이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이름은 저희가 이제 컬렉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로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데이터. 로그 써서 사용하시고, Create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라고 한게 생깁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쿼리 자체는 크리에이트 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시고요. 여기다가 로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제 저희가 import 데이터가 있으니까 JSON 데이터를 import 할 거죠. 그래서 import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JSON 데이터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OK 눌러주시고 앞에 플러스 눌러서 JSON 데이터에 해당을 찾아가시는 거죠. 저희가 몽고디비 안에 D드라이브 밑에 다운 밑에 몽고디비에다 저장해 놨습니다. 밑에 로그 데이터 점 JSON 선택하시고요.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 익스큐트 실행합니다. 라고 실행하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앱장 로그 18개의 데이터가 지금 포함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다시 이제 저희가 인텔리쉘을 한개 엽니다. 셀렉터 서버를 선택해서 열래요. 그러면 이제 웹장 선택하시고요. 인텔리쉘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됐죠? 네. 열어주시고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 데이터 확인은 db.log. 쓰시고요. find 사용하셔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슬래시 들어가 있네요. 저장했을 텐데 패스가 슬래시가 들어갔어요.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다 뺀서 저장한 줄 알았더니 어마한데 저장됐나? 아, 저장이 안된것 같습니다. 저장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저장하면은 또 이제 두 개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드랍 시킨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일단은 이제 슬래시까지 저장이 돼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저희가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할 거냐 하시면 여기다가 집계 함수 써서 그 메뉴를
아, 메뉴별 클릭 수를, 클릭 수 통계 처리를 할 겁니다. 통계 처리. 나중에 스프링으로 이용하시면 웹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처리까지, 시각화 처리까지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db.로그에다가 간단하니까 그냥 이제 맵 리듀스 예상되는 것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맵 함수는 뭐 펑크션에서 가려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셔가지고 중괄호 닫고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emit 쓰시고요. emit 가려고 열고 키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밸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패스를 가져오시면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패스가 키가 되겠죠. 여기 패스가 키 되었나요? 패스는 이게 그 여기 돼 있는 이게 이제 그 보드 자체가입니다. 밸류는 넘길 게 없네요. 됐죠? 넘길 게 없어요. 근데 카운트 셀 때는 1씩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emit는 this.pass를 넘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1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끝. 쉽죠? 카운트가 세상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value는 1로 넘기시면 되고요. 1 넘겨서 이제 사용하시고, 콤마 쓰시고, 이제 맵 펑션을 쓰시면 되겠죠? 아, 맵 펑션을 쓰셨고, 리듀스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듀스 펑션은 뭐하고 뭐를 받으셔야 돼요? 키를 받으시고요. 키, 콤마, 뭐, 밸류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변수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변수 이름은 의미가 없고요.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는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키라는 것을 써가지고, 저희가 리턴해가지고 바로 하면서, 거래이 점 다음에 sum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sum 가로 열고 그 values를 바로 더해가지고 하시면 카운트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카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콤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옵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그 아웃에 해당되는 옵션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로그 로그 온다바 뭐 아웃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로그 아웃 아웃보다는 그냥 데이터로 그냥 나오니까 데이터를 그냥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프로그램 쪽에서 짠게 아니라서 그냥 로그 온다바 아웃이라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해라 라고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몇 줄로 안 되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온다바 아이디와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쓰시고 그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온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b점 저희가 로그 언더바 아웃으로 저장하고 쓰셨으니까 로그 점 쓰시고 로그 언더바 아웃 점 파인드 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 지금 네번 클릭됐고 구수 다섯 번 구수가 제일 많네요 상품이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오더 포토 포스트 뭐 해가지고 포스트는 뭐였지 포스트 뭐 Q&A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 클릭이 됐다 이런 거입니다 클릭돼서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처리된 결과 파인드에서 나중에 데이터 가져올 때 파인드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뭐 소트 시키면 이제 그 메뉴별로 소트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일 큰거 밸류별로 소트해라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트 쓰신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 여기에 지금 밸류를 가지고 밸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뭐 디센딩해라. 뭐 이렇게 써서 이게 파인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배우셔서 여기 보시면 구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됐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Q&A가 제일 적습니다. Q&A 질문이 별로 없는 과묵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되었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스크립트 08 너바 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로고 데이터 처리를 한번 해보셨습니다.